박근혜 전 대통령 24년 징역형 받았는데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5명은 형량이 부족하다.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. 제가 박근혜 대통령 1심 예. 선고 100분 오늘 준비 진짜 많이 해오셨어요. 제가 다 적었어요. 기자처럼 다 받아 적었거든요. 예. 근데 이게 좀 보여주세요. 예. 네, 카메라가 나가고 있습니다. 이 삼성 뇌물 부분 했을 때 예. 무죄가 나오는 거야. 말 3마리하고 뭐 사용한 그렇죠. 거 예. 70여 빼고 그 즉시 너무 화가 나고 나서 네. 세계 어느 기자가 쓰기 전에 제가 트위터를 썼어요. 이건 삼성 불패 신화가 드디어 또 입증이 되는구나. 참 슬프다. 네. 근데 그 부분은 아니 롯데와 SK는 돈을 줘도 유죄고 삼성은 돈을 줘도 200억이나 줘도 무죄예요.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판단이에요. 그럴까요? 그래서 제가 그 TV 생중계를 보면서 그 김세현 부장판사가 네. 그 부분을 읽을 때 네. 엉뚱하게도 언론과 뭐 경제 전문가들은 이 부분이 네. 승계 현안이 있었다고 보는 것 같지만 법정에서는 다르다. 법정이 다르긴 뭘 달라요. 그래서 제가 오늘 내가 작정하고 나왔는데 네. 이게 뭐냐면 청와대 문건에서 승계 대통령이 이재용을 만날 때 독대할 때 말씀 자료에 네. 그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. 승계라는 단어가 네. 현안으로. 아니 법정에서는 이런 것을 안 본다는 거예요?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네. 왕이고 이재용이 세자다. 그렇기 때문에 왕이 존재할 때 세자 책봉해야 된다. 네. 이런 거 다 나오는 거예요, 문건에. 얼마 안 남아가지고요. 빨리 네. 좀 해야 될 것 같은데. 자료를 너무 많이 준비를 너무 많이 준비를 해오셨는데 방송을 좀 연장합시다. 10분 정도.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. 근데 그게 안 되는데요. 어쨌든 지금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짧게 방송하려면 나를 부르지 마. 아니요. 나 왜 불렀는데?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하셨습니다.